대규모 전세 사기 혐의를 받는 이른바 인천건축왕은 동해 망상지구 개발 사업권을 따낸 바 있습니다. 강원도 특별감사에서 사업자 선정에 특혜 정황이 포착됐고 경찰도 압수수색에 착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 1지구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였습니다. 감사 결과 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투자를 유치한 경험이 없고 보유 자산도 적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 해당 사업자는 인천 건축왕으로 불리는 남호 씨의 업체였습니다. 강원도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지난 11일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2017년 7월에 진행된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 심사 당시 몰아주기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평가위원이 부적절 의견을 낸 거를 이제 긍정적 의견으로 심사위원회를 바꿔달라고 약간 강요. 경찰은 평가위원들의 심사 의견서 제작성이 선정 특혜와 연관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자 선정 과정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가 직접 관여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완전히 그 99%가 잘못된 건 사실이에요. 총에 있는 공무원들,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해서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반면 최문순 전 지사 측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건은 2021년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